후원 유도하는 거 맞는데 그 투네이션에 새로 뭐 기능 생겼다고 메일 날라오던데 문제 풀이 이런 게 생겼대. 그게 뭐예요 그게? 해달라는 거잖아. 어 맞아. 어 이거다 이거 이거. 이네짬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지각, 폰 바꾸기. 아 잠깐만 이거 이런 식이구나. 야 이거는 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데. 그러니까 제가 지각을 안 한다는 말은 안 할게요. 지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어 뭐야? 귀여워. 재밌는데 이거? 귀질래 진짜. 야 이거 안 할래. 야 하지 말자 이거. 아 나 이런 건 줄 몰랐어. 나는 약간 그런 것만 고르는 줄 알았어. 초성 퀴즈 아니면은 상식 문제 뭐 역사 이런 거 선택해서 하는 건 줄 알았어. 기억했다 너. 아 뭐야 아니잖아. 어 뭐야 왜 아니야? 정답 맞추려고 까칠수 치는 거 봐라 그. 닥쳐! 내 비즈니스야. 내 생일은 언제일까? 1월 4일 12월 25일.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. 1월 4일 12월 25일. 아니 뭔가 크리스마스는 아닐 것 같은데. 크리스마스인가? 뭔가 조만간 본인 생일이어가지고 어필하는 것 같기도 한데. 나는 크리스마스. 아 얘라 이씨 안해. 야 이는짬의 별명이 아닌 것은 공주 금쪽이 왕자 까칠수 미개봉 준거. 진짜 넌 미쳤다. 아 이거 이런 거였구나. 야 100% 이해했어. 어 다음부터 이거 하자는 얘기 절대 안 할게. 이런 거였구나. 이러면 또 고양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. 안돼. 아 그냥 뭔가 마음이 안 좋아. 아니 내가 아무리 내려놓고 방송을 한다지만 그냥 마음이 안 좋아 지금. 이제야 본인이 까칠수인 거 인정한 거야? 인정한 거 아니에요. 아무튼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재밌네요 저거. 뭔가 좀 신박해. 확실히 투네이션이 저런 거 시도를 되게 많이 해. 컨텐츠화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스트리머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서 나는 되게 좋은데.